대체 명수는 왜 집안의 물건에 이상하리만치 집착을 보이는 걸까요? 에? 자꾸 뭔가가 주인이 싫어하는 그 물면 안 되는 물건을 막 물었을 때 엄마가 이제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서 뺏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하나의 놀이로 돼가지고요. 명수는 그것이 아 주인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명수한테는 물건을 물고 뺏기는 이 과정이 하나의 놀이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주인의 관심을 더 잘 끌 수 있는 물건들, 즉 주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물건들에 명수가 점점 더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명수 같은 경우에는 물어야 되는 물건과 물지 말아야 되는 물건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구분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충격요법을 써줌으로써 어떤 바닥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무는 행동을 놀이로 인지한 명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물지 말아야 될 물건을 구분하게끔 하는 거라고. 이에 풍선을 활용한 충격요법을 시도해보겠다. 아유 깜짝아. 과연 집착의 끝을 보여준 명수한테 이 방법이 통할까? 명수가 물건을 무는 그 순간 오 깜짝이야. 저희가 다 놀랐네요. 아, 효과가 있다. 우연은 아니었을까? 한 번 더 시도해 보는데. 어휴. 깜짝 놀라 도망치기 바쁜 명수. 나 깜짝 놀랐잖아. 간 떨어질 뻔했네. 간 어디 흘린 것 같아. 효과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명수 사전에 포기란 없다. 또다시 치발기를 입에 무는데 그 순간 풍선을 집어드는 연주 씨. 그러자 이게 왜 이래? 알아서 뱉어버렸다. 야 이게 되네. 이게 돼. 엄청 똑똑하구나. 명수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모두 물지 않더니 이게 도통 믿기질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되냐? 허나 집념의 명수 타깃을 슬리퍼로 슬쩍 변경해보지만 또다시 터진 풍선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야 이렇게 충격요법을 통해 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한 인지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번엔 반대로 명수가 물어도 되는 물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강아지용 장난감을 이용해 충분히 놀아주면서 물고 왔을 때 뺏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칭찬을 반복해서 그 물건에 애착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어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렇다면 강아지용 장난감과 아기 치발기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명수의 선택은? 이야 강아지용 장난감을 물고 온다.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럼 이 여세를 몰아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기로 했다. 명수가 가장 집착을 보인다는 신발 사이에 장난감을 숨겨놓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 저거는 어렵네요. 신발을 보자마자 신나서 달려가는 명수. 평소라면 망설임 없이 신발을 물 텐데 뭘 저렇게 그러나 했더니 설마 우와 신발이 아닌 장난감을 물고 돌아오는 녀석. 이야 이때 칭찬과 함께 맛있는 보상 간식을 주자 장난감을 자진해서 내려놓고 간식을 받아 먹는다. 아이고 신기하다 신기해. 하지만 아직 교화하긴 이르다. 손님만 오면 신발 뺏을 기회만 엿보던 명수. 이번에도 역시나 손님 신발 냄새 확인부터 들어가는데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물고? 야 우리 명수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이 정도면 뭐 벌었다 청산된 것 같은데요 그죠?